일로 와, 이쁜이. 얘는 이쁜이래요. 굉장히 사람을 잘 따릅니다. 아 맞아, 간판부터 찍어야지. 에, 여기는 대현동의 건다방이라는 곳입니다. 밥 먹으려고 지나가다가 어 이거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그러니까 커피집이더라고요.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취미 겸 하시는 곳이래요.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근데 커피가 되게 싸네요. 네, 커피를 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얼굴 혹시 나오셔도 괜찮을까요? 네. 아, 네. 가격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편이 아니라서. 네, 근데 커피가 1,500원이면은 네. 컵이랑 이런 거 다 합치면 되게. 아, 혹시 건물주신가요? 네, 여기. 아,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살 수 있는, 다 살 수 있는 거네요. 네. 베이스 갖고 샀던 건데, 오, 여기 다 있네요. 뭐 오랫동안 갖고 계시던 것들 파시는 것도 있죠? 네, 그렇죠. 야, 이거. 여기는 사장님 개인 공방인가요? 돈 받고 저희가 시간별로 빌려드리기도 네. 하거든요. 얼마 정도 되나요? 시간당 7,000원 정도. 7,000원이에요? 와, 시간당 7,000원에 빌려주시네요. 아, 이 도료 냄새가 나네. 안에 보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도색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기 지나다니면서 여기를 처음 봤습니다. 한번 이게 싹 훑어볼 테니까 혹시나 이거 뭐 내가 이거 구하고 싶었던 건데 여기 있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만 검색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건프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엄청 크다. 이거는 단닥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편집하다가 생각 안 나면 여기 와서 커피 한 잔씩 해야겠는데요. 그럼 여기 가게는 좀 오래 됐겠네요? 네,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제가 처갓집 건물이라서. 아이, 전부 다요. 와. 비어 있었는데. 그냥 제가 커피하고 건담을 좋아해서 네. 그냥 우리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취미생활로 시작했어요. 아. 일본에 이런 카페들이 많아서 사장님도 해보고 싶어서 하신 거래요? 아, 이런 데가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 저는 별로. 왜요? 아, 그래요? 손님이 너무 많으면 제가 힘들어서. 건담이나 건담 애니 혹시 있을까요? 윙건담을 좋아하죠. 아. 건담 시리즈. 윙건담이 많죠. 네네. 이런 윙건담을 이 많은데 네. 제 직업이 자동차 이제 고친 자동차 정비다 보니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네네네. 요즘에는 할 시간이 없어요. 관심은 많은데 네. 볼 시간이 없는 거죠. 가게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주신다면 저희 가게에 대해서 뭐 네. 그렇게 크게 뭐 구경하시면서 커피나 한잔 하러 오세요. 그러시면 되죠 뭐. 조심히 무섭습니다. 항상 장시체에서 꺼낼 때마다 무서워요 저도. 네, 고이 잠들어 있는 애를 꺼내가지고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와. 이쪽 장갑 색깔을 보면 네. 빛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예, 맞아요. 색깔이 바뀌죠. 예. 원체 난이도가 있다고 이제 소문난 아. 한번 네.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한번 네. 해봤는데 혹시 다음에 뭔가 이거 도전해봐야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저는 사이코자쿠 네. 제가 만들기 위해서 나타난 네. 거라서 판매용은 아니고 아 그렇구나. 아. 와 이게 다 또 진짜 빡센 것만 다 이렇게 지나가다 급작스럽게 들어갔지만 즐겁게 대화하면서 잘 마시고 돌아갔습니다.